다른 사람의 기억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형사 동백이라고 합니다. 최연소 총경, 천재 프로파일러, 한선미 역할을 맡은 이세영입니다. 뭐라고 해야 허물 없이 그냥 되게 편한, 진짜 친한 누나 같고, 또 연기할 때는 누나가 좀 방해를 하긴 해요, 연기할 때. 진짜 완전 아기 때부터 놀았으니까 그땐 되게 친했는데 성인이 되고 만났을 때는 상남자가 다 되셔가지고. 제가요? 그랬습니다. 네. 같이 작품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영광이고 현장에 나갈 때마다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 있습니다. 저는 승우 씨 부를 때마다 초능력 수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존경? 촬영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이래요. 초능력 수사관. 그래서 존경? 즐겁습니다. 정답 선미. 아, 누나가 웃음이 진짜 많아요. 포인트가 어딘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저도 웃음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둘 다 많이 내요. 저희 둘이 제일 많이 냅니다. 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동백 캐릭터의 매력은 직설적이고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라는 거. 선미는 강한 자한테 강하고 약한 자한테도 강해요. 어? 뭔가 약한 자한테도 강해. 나한테 강하잖아. 동백이는 강하지. 메모리스트를 읽어보셨나요? 당연히 읽어봤습니다. 그럼요. 저는 읽다가 말았어요. 사실 아니 그걸 이제 감독님께 이제 좀 얘기했어요. 물론 웹툰하고 100% 드라마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읽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쁘고 똑똑한 최연소 총경 한선미의 첫 등장. 한선미입니다. 동백이하고 선미 첫 만남인데 악수를 해야 되는데 진짜 손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 앞에서. 이게 좀 애취 있어 보이나? 이러면서. 한선미입니다. 저는 가끔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하고 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싱크는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한다는 면에서 저와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렵다. 매? 메모리스트 곧 방송합니다. 뭐? 모르시죠? 아직 안 보셔서 이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는지. 리? 이번 기회에 다시는 맛볼 수 없는 이 드라마 꼭 보십시오. 스? 스피드한 진행과 트? 아, 트렌드한 드라마 많이 기대해주세요. 메모리스가 3월 12일에 첫 방송 된다면? 뭐? 뭐야 뭐야? 리정혁 동무도 메모리스 보십니까? 가만 있어보자. 그게 몇 번이더라. 트. CBN인가? 네, 안녕하세요. 메모리스트에서 동백 역을 맡은 유승우입니다. 한선미 역을 맡은 이세영입니다. 네, 너무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나올 것 같아요. 3월 11일 10시 50분 첫 방송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첫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열심히 찍고 있고 정말 유쾌하고 짜릿하고 정말 무서운 그런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3월 11일 수요일 10시 50분 첫 방송 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안녕. 안녕.